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지난 2월 3일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협상이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 큰 선물을 준 뒤에야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스크린 쿼터 축소입니다. 축소 결정 이후 많은 영화인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보호가 필요하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이 문제는 합의점이 없는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1인 시위, 세 번째 주자는 장동건 씨였다. 그는 베를린 영화제 참석자 출국 직전 1인 시위를 자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들은 내심 장동건 씨의 1인 시위 합류로 여론이 급반전되길 기대하는 듯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쑥스럽고 창피했었는데. 이쪽 한번 봐주세요. 스크린 쿼터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세계의 태극기를 휘날리겠습니다. 영화인들의 1인 시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는 배우 안성기 씨였다. 선뜻 못하는 건 그러한 부분이야. 괜히 나를 더 잘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라. 지난 2월 4일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영화인들의 1인 시위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안성기 씨. 2004년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 당시부터 그런 영화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거리에서 안성기 씨는 예전과는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저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뭐 이렇게 수고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그 눈빛을 보내줄 때는 고맙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사실 뭐 몇 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토요일 오후에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 후 전면 투쟁을 선언했던 영화인들에 대해 여론은 차가웠다. 네티즌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영화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은 한때 외제차 논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재경부 차관까지 외제차 논쟁을 거들고 나서면서 영화인들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때 감동적인 수상 소감으로 회자되던 배우 황정민 씨의 밥상론마저 네티즌들에게 풍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밥상 차린 스태프들도 최소한의 요기는 해야 한다는 한 네티즌의 글은 영화계 양극화를 꼬집는 것이었다. 제가 외제차를 강탈했습니까? 우리나라 배우들이 외제차를 강탈했습니까? 돈도 안 내고 뺏어왔습니까? 저희는 결코 부도덕한 행위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희는 부도덕한 행위로 스태프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에만 많게는 수십억 원을 번다는 스크린 속의 배열들이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자 거리에 섰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별들의 구호에 서민들은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 칼질은 제가 잘해요. 이거 좀 많이 좀 찍어줘요. 배부른 놈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뭐 다시 안 들어요. 원래 유명한 스타니까 사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지면에 나오고. 뭐 자기 좀 호화로운 생활하고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긴다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들의 1인 시위는 언론의 대접부터 남달랐다. 그러나 거리로 나서는 스타들도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모르진 않았다. 스크린 쿼터
어떤 영화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단 이기에 대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배우인 입장에서 스크린 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이 쉽게 영화인들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농민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말 시위 중 두 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었었다.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이었다. 그때 영화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묻고 있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를 외치는 영화계 스타들에게 농민들의 따끔한 글들도 이어졌다. 농민들하고 영화인들이랑 다르다고 보거든요. 영화인 같은 경우 지금 경쟁도 된다고 보여지고 농민들 같은 경우 당장 그게 없어지면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스크린 쿼터를 인해서 영화인들이 들어서면서 농민 문제에서 모른 척하다가 이제 너희 문제 오니까 지금 이러냐 이런 식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We will be spending $119 b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to assist our farmers to make that adjustment to become more competitive. 우리 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제 생각 솔직히요, 스크린 쿼터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정부 생각도 사실 제 경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는 FTA를 사실 포기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신뢰를 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가협적으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스크린 쿼터! 한미 FTA 협상 개시 직후 영화인들은 대규모 장애 집회를 가졌다. 미국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 축소만큼은 FTA 협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내준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도 FTA 협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마이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만 어려운 시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조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죠.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한미 FTA를 빌미로 한 미국의 문화 침략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이번 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는 예전과는 달리 전격적이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미 FTA가 어째서 북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무엇인지에 대해 듣기를 원했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게 될 산업에 대한 대안과 이해를 요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오직 한미 FTA의 체결 그 자체뿐이다. 지난 1월 25일 밤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이춘현 씨 등 영화계 인사 4명은 저녁이나 먹자는 당시 문광부 배종신 차관 측의 연락을 받고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한테 또 어떤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앞으로 뭐 FTA 가는데 어떻게 뭘 협조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또 의논을 하자 그러는지 그런 자리로 갔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이거 정말 저 괴로워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광부 차관은 그 자리에서 스크린 쿼터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주었다고 한다. 경제팀한테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11시인가? 재경 총리가 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건 텅 가슴이 텅 내려앉으면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영화인들과 문광부 관계자들의 휘동자리엔 전 문광부 장관 이창동 감독도 동석했다. 골라서 하셔도 안 되시겠습니까? 아무런 것. 어디 가서 대풀이가. 이창동 장관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 제가 얘기하기가 그 지금 그렇거든요. 사정이 이미 열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언제쯤이면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래. 하나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영화인들은 문광부 차관에게 스크린 쿼터 축소를 통보받은 직후 긴급 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98년 이후 몇 차례나 정부 내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가 검토되었지만 그때마다 영화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왔던 터였다. 그러나 이번엔 축소가 결정된 후에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이제 다음 날 공동 기자회견을 오후 2시인가 이제 하기로 됐고 그날 거의 밤 새다시피 했어요. 요즘 눈 뜨고 나서 저 TV 보니까 벌써 이제 딱 끝난 상태더라고요. 정부가 스크린 쿼터 영화관의 국산 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올 하반기부터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구역 자유화를 앞당기고 영화인들에게 통보된 다음 날 아침 재경부 장관의 직접 발표가 있었다. 스크린 쿼터가 그 한미 간의 중요한 그 뭐 오랜 동안의 통상 현안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정말 말씀을 듣고 제 몸에 몸통이 방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남겨놓고 기습적으로 축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담할 따름입니다. 영화인들은 재경부 발표를 불과 몇 시간여 앞둔 시점에서의 일방적인 통보와 정부의 전격적인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혈서라도 쓰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영화계 내부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협상의 국면을 원해요. 조금 더 밸런스를 우리가 좀 포기하더라도 조금은 더 협상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원하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조차 정부가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보호 협약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15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문화 다양성 보호 협약. 당시 이 협약에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었다. 문화 다양성 보호 협약은 자국 문화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스크린 쿼터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 간 스크린 쿼터 축소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106이라네요. 106인데 한 뭐 8, 91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은 했죠. 근데 뭐 외교부의 그 상황 보에 따르면 이빨도 안 들어간다 했죠. 영화 배우 최민식 씨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직후 영화 올드보이로 받은 훈장을 문광부에 반납했다. 아, 좀 늦지 맙시다. 늦지 말라니까. 여기요, 늦지 말아요. 나 걸린다 좀. 이상은 안 돼요. 국익 국익 그러는데 국익이 그런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문화 주권을 포기하고 이라크 전쟁 같은 그런 아주 파렴치한 전쟁에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맨날 국익 국익 그러는데 그럼 국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때 사실상 감지되었다. 지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방법에 따른 수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주류 경제학 연구소에서 내놓은 한미 FTA의 기대 효과는 적지 않다. 미 국제위원회 자료나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단기적인 무역 수지는 다소 감소하더라도 실질 GDP와 국내 가구당 소득 등에선 증가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FTA를 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가 아니면 우리는 뭐 달리 우리 뭐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뭐 한반도 안에서 떠도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길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죠. 그렇게 협상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 절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훈령 제121호엔 FTA 협상 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 개시를 위한 공청회는 시작부터 파란이었다. 방청석 앞 석주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던 것이다. 앞에 이제 그 계단식으로 있는 그 관객석에서 한 서너 줄은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와서 다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아무도 복장이 일반 시민처럼 보이지는 않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검정색 그 양복 다 갖춰 있고 딱 보면 이렇게 그 동원된 직원들이라는 게 알 수 있는. 취재진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된 이메일 한 통을 입수했다. 공청회 관련 안전관리 대책 보고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엔 외교부, 농림부 등의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통해 행사 질서 유지 요원 50명을 증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전관리 요원을 50명 증원하는 사실이라고. 안전관리 회사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한다. 안전관리 요원이다? 네. 다른 목적은 없고? 없습니다. 행사에서 뭐 안전사고 안전관리 및 취소를 뭐.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 코엑스는 결정한 게 없죠. 뭐 주최 측이거나 뭐 그 주최 측 외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최 그거 누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뒤에 있습니다. 아니, 본인 답변해 주십시오. 아, 왜냐하면 이 공청회가 사실은 내일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그것이 결정입니다. 네, 조그만 그 미 국회 의사당에서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을 불과 18시간 앞두고 치러진 공청회였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뭐 내일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그럴 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발표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빨리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인데요. 서로 공청회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행사 불가 시 개회만 실시하고 행사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판단은 외교부가 한다는 것.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일 발표하면 법적 절차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러리야. 여러분들 얘기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의 항의가 그치지 않자 외교부 직원이 나서서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상태에서 공청회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공청회의 개회를 선언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참석했던 패널들은 전혀 얘기하신 게 없어요. 그 각 분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단지 그냥 발표 자료들만 배포가 됐었던 뿐이지. 공청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이 공식 출범하게 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견 수렴 없는 공청회만 마친 뒤 한미 FTA 협상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한미 FTA를 위한 여론 수렴의 장인 공청회 파행 논란과 사전 협상 과정에서의 스크린 쿼터 문제 등과 관련된 취재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응하지 않았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예예. 예, 그때 일정상 힘들다고. 아, 일정 때문에요? 예. 아, 뭐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해주시기 좀 힘든 상황인가요? 예. 아, 부총리님. 현재 재경부는 한미 FTA 관련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혹은 생산 농민이 또는 그 노동자가 의견을 말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시위밖에 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협상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협상에 있어서 적입니다. 공익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공공의 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의사구조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자 농민들도 다시 거리에 섰다. 우리 농림당국의 강건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미 FTA 협상 최종 목적이 농산물 개방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그날 최초로 농민과 영화인의 연대 촛불 집회가 개최됐다. 정부의 공식 발표 하루 전날 스크린 쿼터 축소를 통보받은 영화인들과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루 전날 공청회에서 개회 선언만 듣고 온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곳에서 지난 15일 21세기를 이끌 인재로 선정돼 청와대를 다녀온 영화배우 문근영 씨도 만날 수 있었다.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 뒤에 제가 경제나 문화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 제가 영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상을 주신 건데 제가 놀아야 할 판을 줄어뜨리면 제가 설 자리가 없지 않냐고 조금 지켜달라고 넓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익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만큼은 똑같이 듣고 있는 영화인과 농민들이다. 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농사를 짓는 박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다리에 올라오게 돼서 반갑고요. 쌀과 영화 너무 늦게 만났어요. 쌀이 몸이라면 영화는 마음이겠죠. 쌀이 바디라면 영화는 소울입니다.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날 밤 농민과 영화인의 촛불 집회는 쌀과 필름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영화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쌀을 지금 PD수첩의 취재 결과 스크린 쿼터 축소도 전혀 영화계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또 FTA 공청회마저 군사작전하듯이 해버린 게 드러났는데 과연 저런 것을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이메일을 보면 정부는 처음부터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공청회 개회만 한 후 바로 행사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개회를 했으니까 공청회는 유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그 방패장 문제도 절차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데 과연 정부가 교훈을 얻은 건지 의문이군요. 그런데 그 미국은 왜 그렇게 스크린 쿼터 축소에 집착하는 거죠?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세계에서 할리우드 영화 점유율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에서만 고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원인이 국산 영화의 극장 상영 일수를 보장해주는 제도, 즉 스크린 쿼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를 배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가 눈엣 가시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화 실미도로 이미 꿈의 천만 관객을 달성했던 강우석 감독. 그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한반도 촬영이 한창이다. 레디! 액션! 한국의 대표적인 흥행 감독인 그에게 할리우드 영화는 어떤 존재일까? 두렵죠. 많이 두렵죠. 10여 년 전부터 제가 그 만든 영화들을 그들과 경쟁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개봉하는 게 어려울 만큼 지금 할리우드 영화가 조금 뭐 한국에서 흥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할 것이다. 저는 천만의 말씀을 하고 보고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기는 곧 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영화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스크린 쿼터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게 뭐 다음에 태어난다 그래도 또 영화 배우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스크린 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10대의 반항에 다섯 살의 영화 황혼 열차의 아역 배우로 데뷔했던 안성기 씨는 올해 영화 인생 50년을 맞았다. 학창 시절 잠시 공백기가 있었지만 배우 안성기 씨는 한국 영화 반세기의 변화를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하다. 스크린 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 그러나 제도로는 존재했을 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영화 팬들도 국산 영화는 보려들지 않았다. 예, 한국 영화 오랜만에 봤는데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영화를 봤는데요. 한국 영화치고 좀 뭐랄까 좀 관객이 난 한국 영화 안 봐 그런 게 너무 많았고 한국 영화 정말 좀 보는 사람이 참 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어떤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7, 80년대 한국 영화의 암흑기는 정부 당국의 검열 때문이기도 했다. 안성기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을 통해 검열의 쓴맛을 톡톡히 봤다고 한다. 이게 영화로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한 140신 정도 됐었는데 한 70몇 신이 정정 및 수정 및 삭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 만들라는 거였죠. 연출자, 그 작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독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작자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아니죠. 정부 당국의 검열에 자기 검열까지 더해지고 스크린 쿼터 제도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는 쉽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안성기 특유의 어눌하고 느릿느릿한 연기도 그런 영화계 풍토와 무관하지 않았다. 눈 똑바로 뜨고 힘주고 이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는 검열이라는 그 가위를 이렇게 피해가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피해가니까 좀 어눌하면서 좀 모자란 듯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작품을 좀 하다 보니까 저 자신 원래 이제 좀 말도 좀 어눌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잘 맞았고요. 이후 스크린 쿼터가 극장가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1993년 감시단이 출범하면서부터였다. 감시단이 스크린 쿼터를 지키지 않는 극장주를 찾아내 고발 조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샤론 스톤이 나온 원초적 본능이 거기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날 그 극장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헐리우드의 어떤 그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막 이런 그 유럽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니까 막 환호를 하는데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연의 일치였을까?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출범한 해인 1993년 드디어 영화 관객 100만 시대가 열렸다. 영화 서편제의 100만 관객 덕분에 그해 한국 영화는 점유율 15%를 달성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극장가의 한국 영화 점유율은 수치상 꾸준한 증가세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로 고비를 맞았던 1998년, 미국 영화 제작가 협회가 처음 한국의 스크린 쿼터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 극장가의 침체가 스크린 쿼터 탓이라며 5억 불 투자까지 약속했다. 미국 측은 쿼터를 줄여주면 그 영화 산업, 한국 영화 산업을 좀 살리는데 일조하겠다. 그게 5억 불의 투자고,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한국 영화 인력들의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겠다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영화 쉬리가 관객 620만을 돌파하며 흥행 순위 전체 1위를 차지했던 1999년. 영화인 100여 명이 거리에서 삭발식을 치렀다.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검토에 대한 시위였다. 당시 한미 투자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측이 쿼터 축소를 요구했던 것이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그러던 한국 영화의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중반 검열이 사라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에 대거 진출했던 결과가 작품과 흥행 성적으로 드러났다. 영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연거푸 꿈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것이다. 뭐 때문에 죽게 살겠지였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탈수.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세 번째 천만 관객의 한국 영화가 탄생했다.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그런데 왕의 남자의 천만 돌파 행사는 의외로 조촐했다. 당일 입장 관객에게 영화 포스터를 나눠주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한 것이다.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은 그날 1인 시위에 나섰다. 행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게 행사. 이게 행사예요? 네, 이게 행사예요. 네. 2004년 실미도 등의 천만 돌파 직후에도 영화계는 지금처럼 어수선했다. 그때도 스크린 쿼터 축소가 검토됐었다. 그리고 이번엔 왕의 남자 천만 돌파와 함께 쿼터는 절반으로 축소됐다. 출장에서 보기엔 얼마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영화하는 입장에서 참 죄스러운 게 왕의 남자 때문에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아이디어인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왕의 남자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30%대나 커야 40%를 못 넘었을 거라고. 한류 열풍이 거세지만 드라마와 음악이 중심이다. 이제 막 아시아권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 영화가 보호막 없이도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스크린 쿼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금은 한국 영화의 어떤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지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지금 한국 영화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불황이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스크린 쿼터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몇 년 뒤에 그래서 한국 영화가 위기에 빠질 거다. 뭐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경우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영화사들의 어떤 기획 능력, 어떤 관객과의 어떤 의사소통 시스템이 가동된다면은 한국 영화 제작자들도 관객이 원하는 것을 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관객들도 그렇게 만든 영화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를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 쿼터는 상업 영화의 배급과 관련돼 있지만 그것은 영화 제작, 곧 투자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귀한 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로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스타 배우, 스타 감독에 대한 영화 투자자들의 의존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 중 제작이 중단된 영화 미스터 레이디는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기획됐었다.
자기 고향을 내려가야 돼요. 안성기 씨가 주연이었다. 기존의 어떤 한국 영화 하면은 뭐 멜로드라마 아니면은 무슨 코미디 영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주류였는데, 그리고 또 블록버스터 영화들. 근데 저희 영화는 좀 특이하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은 감정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돼 일부 제작비까지 지원받았다는 영화 미스터 레이디. 그러나 테이프는 몇 년째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음악 작업에만 2년여간 공을 들였다는 작품에 안성기 씨의 애착도 남달랐다고 한다. 몇 개월간 특별히 노래 훈련을 받았을 정도였다. 과감한 기획이었다 생각이 되고, 저는 좋다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촬영을 했는데. 한국 첫 뮤지컬 영화라는 의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작자는 투자자를 찾아 헤매다 뇌출혈을 일으켜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집 담보로 잡혔었고, 저희 집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 집하고 저희 사촌 동생 집하고 집 세 채가 다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한 상태의 작품이었습니다. 연기는 잘 되고. 제작 도중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해 촬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한국 영화계에 적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그런 영화의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라면 특별한 스타 배우나 스타 감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 미스터 레이디도 영화 팬들에겐 영원히 선보이지 못할 미완성작으로 남을 모양이다.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에 중단이 됐거든요. 지금 2006년도니까 그 시간이 너무 벌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그 아역 배우가 아주 주요 인물로 하나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1이 돼갖고 아마 변성기도 지났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모습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근 스크린 쿼터로 뒤숭숭한 한국 영화계는 또 다른 씁쓸한 뒷이야기로 무성했다. 양보가 되고 이렇게 줄어가면은 이렇게 한 거장 감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고전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가 임권택 감독이었다. 96년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스크린 쿼터가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저희들이 영화를 해가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태도 똑같은 문제로 제가 여기 서게 되네요. 어쨌거나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인 영화 천년학을 둘러싼 뒷이야기들은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애초 한 대형 투자사에서 투자를 약속했지만 문제는 배우였다고 한다. 투자 조건으로 대형 스타급인 한 남자 배우를 지목했던 것이다. 씨가 그 시나리오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았나요? 임권택 감독 측은 끝내 투자사가 지목했던 배우의 캐스팅에 실패했다. 투자는 곧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 임권택이 한 젊은 스타 배우에게 밀린 셈이 되고 말았다. 나 돈 안 되겠으면 떼나야 지금. 배우가 이렇게 돈 쓰면 감독도 끝이라서 없어서 이사해요. 배우가 있으면 돈 오니까. 다 망가졌어. 이거 이렇게 하면 나.
양질의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에 유입되면서 한국 영화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영화를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에도 대기업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지금 바로 그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영화계 일각에선 대형 배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배급사가 제작, 투자사의 손익과 상관없이 사전 회수해가는 배급 수수료와 P&A, 즉 광고 홍보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저희 그 관객께서 극장을 보내잖아요. 그럼 극장에서는 이 배급사한테 돈이 와요. 그러니까 이 배급사가 돈 갖고 있으니까 수수료 빼고 P&A 비용 빼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3분의 1 이하의 영화만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작자는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고 그것은 또 영화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 영화 제작에 쓴 게 아니고. 재경부 장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 직후 문광부 장관이 나섰다. 총 4천억 원에 이르는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은 국고 2천억 원과 영화상영관 입장료의 5%의 부가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2천억 원으로 조성될 것이며 국고는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근데 지금 그런 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돼요? 그것을 입법화를 시켜서 강제 징수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입법화하지 않고 강제 징수하지 않으면 내일 극장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그게 입법화가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해도 안 가고요. 그 강제로 손님한테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금을 올리지 말아라. 결국 네 돈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화인들은 문광부의 4천억 원 지원 계획이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독립영화인협회도 공식적으로 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아픈 아이에게 약을 뺏고 학용품을 사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용품을 사주겠다는 마음도 고맙지만 무슨 약을 뺏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이번에 정 장관님께서 이제 준비하실 그 대책안이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건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뭐 대강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저 영화계 많은 인사들과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영화인들과 또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하신다. 설득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좀 바꾸시려고요? 예, 앞으로 그를 저 영화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0여 년간의 끈질긴 요구 끝에 한국의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시키는데 일단 성공한 미국 영화협회. 할리우드의 꿈도 절반만 이루어졌을 뿐 스크린 쿼터 페이지를 요구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These days they see it especially urgent because other countries are looking at the example of Korea and Korea is doing so well with the quota system and many other countries are thinking well maybe we need a quota as well so that we can do well like Korea.
And so from the American point of view, they want to reduce the quota as quickly as they can to kind of take away that example. As far as I understand, about 10 countries are contemplating a film quota system like Korea's right now. And I think it's the NPA's interest not to let that happen, because what it fears is one by one markets will become more closed and restricted to Hollywood product. And the international market is vital to the Hollywood studios. Absolutely vital. 베를린 영화제에서 만난 멕시코의 한 영화 감독이 미국 멕시코 간 FTA로 멕시코 스크린 쿼터가 폐지된 후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Sino sobre todo de lo que determinen las grandes compañías distribuidoras, ¿no? Que sobre todo están interesadas en distribuir películas americanas. El 70, el 80%, 85% de la distribución y la exhibición en México está dominado por películas de Hollywood. 박찬욱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해 현지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그곳에 모인 세계 각지의 영화인들에게 한국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다. 한국의 압력에 대해서 한국의 스크린쿼터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기가 쉬웠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거꾸로 미국에서는 한국도 축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기가 쉬울 거라는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TA 협상은 영화인들이나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 시장이나 교육 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개방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이득도 있겠지만 피해 역시 만만치 않게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과 먼저 의논하기보다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이번 결정 어디에 국민의 참여가 있었는지 권위주의 정권의 결정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국익을 관철하는 지혜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